여러분 안녕하세요. Welcome back to ESL Library Lessons on Super Simple Questions. 이 시간에 배울 질문은 When is your birthday입니다. When is your birthday? Birthday가 생일이죠? 당신의 생일은 언제입니까? 내 생일이 언제야? 당신의 생일은 언제입니까? 이렇게 생일을 묻는 그런 질문에 답을 하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한국은 몇 월 며칠입니다 그러죠? 5월 28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는 4월입니다. 제 생일은 5월입니다. 이렇게 달만 얘기할 때도 있고요. 달과 날짜를 얘기할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생년월일, 너 언제 태어나나 생년월일을 물면은 몇 년 몇 월 며칠, 1995년 4월 7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걸 영어로 답변할 때는 그런 연도랄지 월이랄지 일이랄지 하는 걸 어떻게 답변하는가 하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위 month, 달이랄지 날짜랄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생일이어야 된 그 답변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선 다이얼로그 프랙티스부터 하겠습니다. 대화 연습이죠. Practice with your partner. 여러분 파트너가 있습니까? 파트너가 있으면 파트너하고 짝을 이루어서 공부하시고요. 없으면 할 수 없이 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다고 그러죠. A, B 역할을 다 교대로 해가면서 혼자 읽고 듣고 쓰고 말하고 이렇게 하는 역할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다이얼로그를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How old are you? 당신은 몇 살입니까? 우리는 어른들한테는 당신은 몇 살입니까? 이렇게 앉죠? 뭐라고 해요?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 다음에 보통 좀 아주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거나 나이가 아주 많지 않은 사람은 나이 연세까지 할 거 없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나이가 같거나 어린 사람한테는 너 몇 살이니? 그러죠? How old are you? 이렇게 한국은 소위 높임말 낮춤말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복잡한데 영어로는 그냥 How old are you? 하면 끝납니다. 그냥 몇 살입니까? 몇 살입니까? 그러면 I am 74 years old. 나는 여기에 연도를 얘기하죠. 이 나이를 얘기하죠. I am 74 years old. I'm 20 years old. I'm 30 years old. Okay? Really? Really? 우리나라도 뭐 요즘 방송에서 많이들 쓰죠? Really? 뭐 정말로? 그 말이죠? 뭐 하면은 정말이야? 그게 사실이야? 할 때 Really? 그러죠? Really? What year were you born? 몇 년도에 year? 몇 년도에 were you born? 몇 년도에 출생했습니까? 몇 년도에 탄생하셨습니까? 몇 년도에 출생하셨습니까? 몇 년도에 태어났니? 몇 년도에 태어났니? 몇 년도에 출생하셨습니까? 몇 년도에 탄생하셨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번역해야 되죠. I was born in 1947. 이 연도는 이렇게 네 자리죠. 대개 연도가 지금 연도 네 자리일 경우에 두 자리씩 나눠서 읽습니다. 1947 이렇게 해요. 한국은 어떻게 있습니까? 1947년이라고 읽죠? 그러거나 1947년이라고 읽죠? 영어로는 1947 이렇게 안 읽습니다. 어떻게 해요? 1947 이렇게 두 자리씩 끊어서 읽습니다. I was born in 연도를 쓸 때는 in을 씁니다. 전치사 긴 시간은 in을 씁니다. In 1947 I was born in 1990. 그러니까 얘는 어린애죠. 어린애가 어린한테 나이를 물어봤죠. I was born in 1990. When is your birthday? 네 생일은 언제야? 이제 어린이니까 네 생일은 언제야? My birthday is in April. 제 생일은 4월이에요. 제 생일은 4월에 있어요. 4월이에요. 이제 여기 이제 다른 달. 여러분 아직 다른 달 안 배웠죠? 이미 아는 분들은 뭐 아시겠죠? January, February, March 이 다른 달을 하나씩 하면은
그 다른 단어를 대신 집어넣어가면서 연습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Is it your birthday today? 오늘이 네 생일이야? 오늘 지금 다들 뭐 식구들이 이제 모였어요. 사실은 다 알죠? 다 알지만은 다시 물어보는 거죠. 오늘이 내 생일이야? 그러니까 Yes, 그래요. Happy birthday. 그러면 전부 다 사람들이 Happy birthday 하죠. 생일 당하는 꽃갈 쓰고 그 다음에 다 그렇게 Happy birthday 하고 뭘 들고 옵니까? 생일 케이크를 들고 오죠. 그게 초가 나이에 맞게 다 꽂혀져 있고 불이 켜져 있거나 들어와서 키거나 하겠죠. 불을 켜고 Happy birthday 한 다음에 전부 다 뭐래요?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이름을 부르죠. Mary. Happy birthday to you. 요즘 한국에서도 우리나라도 이걸 번역해서 많이들 부르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할아버지의 생신을 축하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How old are you now? 너 이제 몇 살이야? How old? 생일을 지났으니까 몇 살인가 물어보는 거죠. How old are you now? 이제 몇 살이야? I'm 20 years old. 뭐 성인이네요. I'm 20 years old. 요즘 뭐 19세만 넘으면 투표를 하니까 투표하면 성인입니다. 그럼 이제 나이를 다른 나이를 쭉 권해주면은 100살, 102살까지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 있겠죠. 뭐 13살에서 다른 나이를 쭉 권해되면은 이걸 대신 집어넣어가면서 practice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한번 따라 읽어보시죠.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Old are you? I'm 74 years old. I'm 74 years old. Really? Really? What year were you born? What year were you born? I was born in 1947. I was born in 1947. I was born in 1990. I was born in 1990. When is your birthday? When is your birthday? My birthday is in April. My birthday is in April. 자, 달을 모르는 사람도 제가 얘기하면은 그 달로 바꿔서 하면 됩니다. 몇 개만 해보겠습니다. April 대신에 넣는 거죠. 1월, January. 그러면 여러분은 My birthday is in January 이렇게 하셔야 되죠. 그렇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March, 3월. My birthday is in March. 됐죠? September, 9월. My birthday is in September. December. My birthday is in December. 이제 조금 후면은 각 달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 것을 배울 거니까 아직 모르는 사람들은 배운 다음에 다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Is it your birthday today? 따라서 하십시오. 따라서 하십시오를 영어로 Repeat after me 그럽니다. Repeat 반복하다. After me 나를 따라서 반복하십시오. Repeat after me. Is it your birthday today? Yes. Yes.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Thank you. How old are you now? How old are you now?
I am 20 years old. 또는 줄여서 I'm 20 years old. 자, substitution. 대체해서 연습합니다. 13. I am 13 years old. 하셨죠? 15. I am 15 years old. 17. I am 17 years old. 너무 많은가요? 73. I am 73 years old. 102. I am 102 years old. 여러분 주위에 이렇게 나이가 드신 분이 계신가요? 요즘 한국 사람 평균 수명이 80세라고 그러니까 점차 이렇게 100세를 사시는 노인들이 주변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강도 좋아지고 의료시설도 좋아지고 식생활도 개선되고 해서 오래 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프랙티스를 할 건데요. 이건 여러분의 정보를, 여러분이 생일이 언젠가 하는 것을 사랑하는 상대방이 물어보면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How old are you? 나이가 몇 살이야? 하면 I am 하고 여러분 나이를 대는 겁니다. I am 뭐뭐 years old. I am 제 경우에는 I am 74, 75, 74. 미국식으로 하면 만 74세고 한국식으로 하면 75 years old. When is your birthday? 생일이 언제야? 생일이 언제 문제 몇 가지 답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선 달만 얘기할 때는 in을 씁니다. My birthday in January. My birthday is in April. 이런 식으로요. My birthday is in blah blah blah. My birthday is in blah blah. 그 다음에 My birthday is on. on은 이제 구체적인 날짜. 몇 월 며칠. 4월 20일. 4월 20일. 그래서 4월이면 뭐예요? April 20일이면 20이죠? 그런데 영어로는 20th April 이렇게. 20일 4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미국 이렇게 거꾸로 하는 것들이 많아요. 21, 4월. 좀 있으면 그걸 배울 겁니다, 지금. What year were you born? 몇 년도에 출생하셨습니까? 몇 년도에 태어났니? I was born in blah blah year. 여러분 정보를 주면 됩니다. I was born in blah blah year. 여러분, 언제? 몇 년도? 1990? 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I'm 15 years old 하면 되고요. 언제? April, June 하면 되고요. 이건 날짜 넣으면 되고요. 이건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배울 그런 달이랄지 숫자, 날짜 같은 걸 가지고 자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하는 그런 연습입니다. 됐죠? 나중에 되돌아와서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십시오. 자, 우선 달을 배우겠습니다. 달을. 이건 뭐 다 아는 것이겠지만은 이번 지금 요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따라서 해보십시오. January 1월이죠. 이제 spell J-A-N-U-A-R-Y 여기 영어를 January인지 알아도 spell을 또 틀리게 쓸 수 있으니까 spell 연습도 하시고요. 2월 February 3월 March 4월 April 5월 May 6월 June 7월 July 8월 August
9월, September. September. 10월, October. October. 11월, November. November. 12월, December. December.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생일이 8월 9월이면은 my birthday is in September 그랬죠? 4월이면 my birthday is in April. 그래서 in이라는 전체를 써가지고 내 생일은 몇 월입니다. 이것 중에서 when is your birthday? My birthday is in November, December. 여러분 생일을 찾아서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일 얘기할 때는 생일이 1월이면 1, 뭐 3일이면 3, 4일이면 4 이렇게 않고요. 숫자를 두 개로 해서 cardinal number, ordinal number, 우리말로는 기수서수라고 그러죠. 기수서수. 뭐이 기수서수인지 배우겠습니다. 기수서수는 기수는 1, 이미 배운 거 있죠? 기본적인 수의 시스템. 그러니까 1, 2, 3, 4, 5, 6, 7 그렇죠? 1, 2, 3, 4, 5 이미 배웠죠 여러분? 배운 것을 기수라고 그러고요. 그런데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러죠? 3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생일 같은 것은 그래서 첫째 날을 first라고 합니다. first, first 쓰기는 1하고 st 이렇게 쓰고 읽기는 first라고 쓰고요. 이렇게 first라고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이걸 일스트라고 읽으면 안 되고요. 원스트라고 읽으면 안 되고 first, first라고 읽어야 됩니다. first, first. two는 second, second. e 쓰고 nd 여기 뒤에 second, second. three는 third, third. 3일 3일 세 번째 날 그 말이죠. 그 다음에 4는 fourth, fourth. 5는 fifth, fifth. 여기 V가 F로 바뀐 거 조심하십시오. fifth 스펠할 때 fifth가 아니라 fifth, fifth, fifth. 5고 이렇게 읽을 때는 fifth 읽습니다. 그 다음에 sixth, sixth. 보니까 뭐가 붙었어요? 전부 다 th를 붙이면 됩니다. 나머지는 쭉 거의 th를 붙이면 되는데 th가 아니고 다른 걸 붙는 게 몇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ten은 tenth 맞는데요. eleven은 eleventh 맞고요. twelve는 twelfth. 12가 F가입니다. 12가 아니라 12th. 12th. 그런데 이제 틀린 것은 31. 1이 31이란 31이죠? 그럼 31st라고 합니다. 31st. 그 다음에 달에 한 달에 32일은 없지만은 어떤 32번째를 얘기할 때는 32, 32번째를 얘기할 때는 32nd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 third라고 그랬죠? 33rd 이렇게 33rd 이렇게 다시 이렇게 붙이라고 그랬죠? 30-first 이렇게 다시 이렇게 붙여서 한 단어로 만들어 쓰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생일 얘기할 수 있죠? 어떻게? 먼저 얘기하고 그러고 달을 붙이면 됩니다. 달을 붙이고 그 다음에 날짜를 얘기할 수 있고요. March 12th 하는 식으로. 그럼 구체적으로 날짜를 몇 개를 해보겠습니다. 1980년 1월 1일 그것은 우리 같으면 1980년 1월 1일 그러죠? 그런데 영어로는 1월 1일 1980년 그럽니다. 영어로는 월일 연도
이것도 몇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게 제일 대표적인 방식입니다. 자, 따라하십시오. January 1st, 1980. 두 개씩 끊어서 읽으라고 그랬죠? January 1st, 1980. My birthday is on January 1st, March 80. 날짜 딱 지정된 날짜는 on을 붙이죠? OM, on. 달에는 in을 붙이고, 달만 있는 건. 그 다음에 My birthday is on March 21st, 1994. 또는 I was born on May 9th, 2001. 이것은 01이라고 안 있고, 0, 01 이렇게 씁니다. 2001. 2005년 11월 20일. November 20th, 2005. 1998년 11월 8일. December 8th, 1998. 1930년 10월 20일. 1930. October 22nd, 1930. October 22nd, 1930. 됐죠? 그럼 한 번씩 따라 읽겠습니다. January 1st, 1980. March 21st, 1994. 여기 잠깐 쉬어야 됩니다. 콤마 있으니까. March 21st, 1994. May 9th, 2001. November 20th, 2005. December 8th, 1998. October 22nd, 1930. 몇 개 대해 보겠습니다. 자, April 23rd, 1997. July 31st, 2003. August 9th, 2001. September 5th, 2006. February 6, 1945. June 19th, 1945. 자, 이제 월하고 날짜 얘기하는 걸 다 배웠죠? 그럼 이제 읽기 연습을 몇 개 해봅시다. 이걸 어떻게 읽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January 1st, 1980. 두 개씩 끊어서 읽었죠? January 1st, 1980. 우리는 1994년 3월 24일 그러죠? 영어로는 3월 24번째. 그 다음에 1994년 이렇게 읽는 거네. March 21st. March 21st. 1994. 또는 이렇게 읽는 방법도 있습니다. 21st of March 1994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게 읽으면 이것은 9th of May 9th of May 2001 그렇게 읽겠죠? 이건 뭐라고 읽는데 November 20th죠. November 20th, 2005 or
20th of November 2005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것은 December 8th, December 8th, 1999 또는 8th of December 1999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건 October 22nd죠. Second 조심하십시오. October 22nd, 1930 또는 22nd of October 1930 할 수도 있고요. 몇 개 더요? 자, 이거 먼저 읽어야죠. April 13th였죠? 13th, 1997. 이건 July, 이건 잘 읽어야죠. 뭐예요? 31st죠? 31st, 2003. 또는 31st of July, 2003.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건 August 9th, 2011. August 9th, 2011. 자, 이건 September 5th, 2006. September 5th, 2006. 이것은 February 6th, 1945. 이것은 June 19th, 1974. 됐죠? 필요하면은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연습을 하시고 파트너가 있으면 더 좋고요. 그렇게 해서 이걸 영어로 충분히 날짜 또는 월 또는 탄생 연도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걸 쓰기 연습입니다. 쓰기 연습은 스펠링이죠. 스펠링 뭘 여기 스펠링은 뭐밖에 없어요. 달밖에 없죠. 연도는 스펠링이 없고 그 다음에 뭘 조심해야 돼요. 이거 first, 21st 붙이는 거. 그 다음에 22nd 조심해야 되고 31st 조심해야 되죠. first 나머지는 다 뭐예요. th 붙이면 되고 나머지는 뭐만 하면 돼요. 달만 하면 되죠. 달 January January 이렇게 쓰십시오. March March May May November November 다음에 December December 그렇죠? 그 다음에 October OCTOBR April APRIL July JULY Aug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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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ptember September DEMBR Febr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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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ne JUNE 됐죠? 필요하면은 일시정지 버튼 누르고 연습을 더 각자 하시고요. 자, 이상으로 이번 시간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전북대학교 이화국 교수였고 이 강의 자료는 ESL 라이브러리에서 따온 자료입니다. 이 사이트 이제 아시겠죠?
아주 유용한 그런 사이트니까 여러분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